네, 안녕하십니까. LG마당 양사장입니다. 어제 대체 선발 김유영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아쉬운 경기를 했고 결국엔 추격까지 했지만 4대6으로 지면서 화요일날 많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또 2연패인데 사실 선발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최원태에서 김유영으로. 예, 당일날 부상으로 인해서 김유영 선수가 대신 등판했는데 김유영 선수는 뭐 제 역할을 했고 또 추격하는 흐름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뭐 1회 실책이 너무나 컸다. 아무래도 뭐 따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1회에 그렇게 실책을 많이 하면서 점수를 주니까 결국에는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불펜이 뭐 점수를 쭉 나온 선수들이 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원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펜 투수들이 등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실점을 좀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타선이 또 찬스를 놓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길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고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틴 선수 홈런이 나왔지만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요. 오늘 손주영 선수와 이승민 선수의 맞대결이고 내일 켈리 선수와 이호성 선수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는 반드시 또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가 아직까지 선두자리에 있는 만큼 승리를 거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최원태 선수의 부상으로 김유영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콜플레이 미스로 뜬 공 놓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번트가 나왔을 때 연이어 실책이 나왔고 두 점을 내준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스틴의 3런 홈런으로 끌려가던 경기 한 점차까지 삼성의 필승조를 다 끌어내면서 추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4대6 두 점차로 패배를 하고 말았고 사실 어제 김유영 선수는 너무나 잘 던져줬습니다. 37구 소화를 했는데 2와 3분의 1이닝 2실점 비자책으로 잘 막았는데 물론 본인이 또 실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유영 선수 보면은 어제 잘 던졌기 때문에 이것도 투구수를 늘린다면 지난해 이정용 선수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최원태 선수가 생각보다 좀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또 김유영 선수가 아예 로테이션을 잠깐 동안 돌아준다면 5이닝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3-4이닝 정도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분명히 팀에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유영 선수가 일요일날 선발 등판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던졌기 때문에. 물론 김유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롯데전에 안 좋은데 롯데전 선발 등판이라는 점이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던진 대로만 던진다면은 충분히 롯데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2위 기아, 3위 두산 모두 어제 졌기 때문에 LG 트윈스는 기아와 반게임차 선두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승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의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찬규, 오지환, 박명근에 이어서 최원태 선수까지 좀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임찬규 선수는 몸 상태에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에 등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찬규 선수가 지금 캐치볼에 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몸이 좋으면 불펜 피칭 가고 또 토요일날 등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번 주 토요일도 대체 선발, 일요일도 대체 선발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임찬규 선수가 토요일날 들어오는 거지만 안 될 경우에는 강효종이나 김진수나 두 명의 선수가 대체 선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최원태 선수는 옆구리 근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진단을 받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밀 검진 예정인데 이 옆구리 근육 쪽에 미세 손상이 있다면은 근육이 다 붙을 때까지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마 한 달 이상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군 말소는 상황이고 아마 정확한 부상 기간은 오늘 감독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지환 선수 지금 빠져있는데 손목 부상으로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돌아와야 하지만 이번 주에 못 돌아오고 다음 주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구본혁 선수가 또 유격수로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팀 상황을 봤을 때 임찬규 선수가 좀 빨리 돌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1군 엔트리에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김주성, 김대원, 김영준 선수 1군 콜업됐습니다. 그리고 최명경, 김민수, 최한태 선수까지 말소가 됐는데요. 김주성 선수 어제 유격수 대수비로 나와서
오승환 선수 상대로 또 볼넷을 골라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기록을 하나 남겼고 김대원 선수도 어제 시즌 첫 1군 등록과 함께 대주자 출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최명경 선수랑 같이 1군 메이저 투어를 경험을 했고요. 이 선수는 홍익대 출신 신인 내야수고 주로 2루수를 봅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신민재보다 주력이 좋다, 빠르다는 평가가 있고 어제도 아마 홍창기 선수가 거기서 안타를 짧은 안타를 쳤더라면 홈승부가 굉장히 볼만했을 텐데 이 선수가 제가 퓨처스에서도 도루하는 거나 뭐 주루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김대원 선수가 대주자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 같고 퓨처스 리그에서 도루 16개를 기록을 할 동안 실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도루를 할 때도 발로만 뛰는 게 아니라 투수의 투구폼을 완벽하게 훔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리드나 스킵 동작, 슬라이딩까지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영준 선수와 김주성 선수도 또 팀의 보탬이 되는 활약을 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연패 끊어야죠. 손주영과 이승민입니다. 내일은 켈리와 이호성이고요. 사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어제 선발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조금 밀리는 우리는 대체 선발이 나오고 상대는 어쨌든 조금 불안불안하지만 외국인 투수가 나오는 어쨌든 우리가 좀 밀리는 매치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사실 선발 매치업의 우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졌지만 상대 필승조를 또 다 꺼낸 상황, 오승환 선수를 또 8회에 투입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경기를 해서 시리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펜을 다 소모를 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요일 경기처럼 시리즈 마지막 날에 특히나 다음날 휴식일 날에는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또 주전들을 빼고 휴식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한 주의 첫 시작이었고 또 월요일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해야 됐고 끝까지 또 우리가 최소한으로 점수를 묶어 놓으면서 비록 역전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충분히 압박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직 두 번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타선에서는 박혜민, 홍창기, 김현수 이 세 명의 타자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뭐 구본혁 선수까지 합해서 그 상황에서 이 박혜민, 홍창기, 김현수가 오늘 이승민을 만나는데 이승민을 상대로 왼손 타자들의 좀 활약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왼손 투수지만 왼손 타자가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김현수 선수, 또 박혜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잘해야 될 것 같고 손주영과 켈리 동반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화요일날 우리도 불펜을 많이 썼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닝을 많이 소화를 해줘야 불펜 운영을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호투를 기대하면서 어제 또 신민재 선수나 문성주 선수나 문보경 선수나 너무나 잘해줬는데 타격감 이어가면서 하면은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스틴의 홈런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졌지만 다행히 경쟁팀들도 같이 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마지막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겨서 벌릴 수 있으면 벌리고 또 상대가 이기더라도 경기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빨리 연패를 끊자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연패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